손혜원 신문조사입시오. 네,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.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.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.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. 네네.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. 네.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.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? 신변에 그렇게 뭐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뭐 겪진 않았습니다. 그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. 네.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?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뭐 대통령님 뭐 순방 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그거는 우리 좀 길게 해야 네네.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? 네,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드리면 가져갔습니까? 네, 누가 가져갔습니까? 그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. 그 이영선 비서라든지. 네. 예. 네.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? 최순실 씨가 네. 전달을 했고요. 네.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?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같습니다.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? 최순실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?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네.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뒤에 가방 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. 한 2, 3개월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옷이랑 같이 한 빨리 네. 진행을 해보겠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제 옷도 해봐라. 그래서 옷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100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? 한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. 어디다 팔았을까요?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대통령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은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나머지 옷들은 다 장속에 걸려있을까요?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저는.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? 네네.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? 네. 그런 금액은 정해놓지가 않았습니다.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. 네네.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영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? 네네. 네.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.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? 네, 알고 있습니다. 만난 적 있습니까? 네, 만난 적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?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뭐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. 네네.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?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? 네, 한 번 봤습니다.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
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. 네네.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. 아니 뭐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. 네네.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.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 있습니까? TV에서만 뵀습니다.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.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?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... 아까 같이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?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?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? 조심하던가요, 최순실도?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. 그 가방 회사를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가방을 만들고 계셨습니까? 네네. 가방을 뭐 판매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? 네, 그 제작도 하고 네. 판매도 하고. 저는 그 보니까 처음에 그 오스트리치를 하다가 나중에 악어도 이제 독일 갈 때는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. 초록색, 파란색 두 개를 가져가서 옷에 맞춰서 네. 했던 거로 이제 봤는데. 그 돈은 받았습니까? 대통령이 네, 들은 거를? 네. 그 오스트리치 가방은 얼마고 악어 가방은 얼마 받았습니까? 오스트리치 가방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걸 만들어진 걸 사게 되면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?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악어는요? 악어는 280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 그 가방을 얼마에 또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죠. 네네. 그치 최순실 씨와 그 고영태 증인이 거래한 것은 도매가였죠. 네네 그렇습니다. 예 손혜원님 수고했습니다. 이상으로 국정조사 5.